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힘들어. 힘들어요, 예, 네, 네. 많이 힘들어요. 아유, 나 정말 힘들어. 아유, 힘들어. 선생님, 저희가 오늘 유튜브 영상 찍기로 했잖아요. 야. 근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영상 바로 찍어가면 좀 입도 푸셔야 되니까, 선생님 잘하시는 사주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고 한번 영상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은가요? 갑자기? 네, 연습 겸. 뭔 사주? 웬 사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으신가요, 지금? 한 재미삼아 한번 재미삼아? 보자. 오케이, 한번 보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근데 제 또래는 아닌데, 누군데? 궁금해가지고.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죠. 재미없잖아요, 그거. 어? 재미를 보자면서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이분은요, 음력으로 말씀드려야 되죠? 음력. 그죠? 1963년이고요. 누구야? 이 사람? 왜 선생님? 뭐가 보이세요? 12 구설도 보이고, 자꾸 쇠소리가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자꾸 소리가 들려. 이게 뭐지? 그럼 소리 들리는 게 뭐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분이 내가 봤을 적에는 자꾸 쇠소리가 자꾸 들리고, 말소리가 자꾸 들려. 이분이 봤을 적에, 내가 봤을 적에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한번 볼게요. 네. 할머니가 말하는 대로. 이분은 나랏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분은 그냥,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나랏밥을 먹냐. 사람들 갖다가 부려야 되는 팔자야. 그리고 난 남자로 보여, 이 사람. 진짜. 섬세한 면을 갖고 남자인데, 섬세한 면을 남자야? 네, 맞아요. 섬세한 면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나좀 겁나. 무서워. 나 이분. 좀 무서운 분이신데? 이분 누구야? 뚝심이 너무 세가지고 남 얘기 잘안 들어. 이 사람 남 얘기 잘안 듣고 자기가 올바르게 하려고 남 얘기 잘안 듣고 그냥 가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지금 일상에는 살아온 세계는 참 고달프고 힘들었다. 가난도 해서 자기가 갔다가 힘들게 갔다가 살아왔다. 남한테 의지하면서 갔다가 살아오고, 깨끗하게 살아오려고 참 노력했다. 고생 참 많았다. 라고 할머니가 얘기가 나와. 근데 내년, 아니, 작년. 작년부터 이번 연도부터 좀 수가 조금 사나운 일이 좀 생겼다. 말 시끄러운 일이 좀 생겼다. 라고 해. 내가 문제가 된다면은 문제가 됐고, 좀 흔들렸다면은 흔들리고, 건강수로다가 또, 병원 가는 일이 또 생기고, 문제가 또 삼았다 그래.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분들은 내가 봤을 적에는 너무 뚝심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 부리고 해야 돼. 남을 부리고 갔다가 살아야 되는 팔자야. 힘들면은 엄청 힘들었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힘들으셨대. 고생도 참 많으셨고, 애도 참 많이 썼구나. 내가 봤을 적에는, 인간관계도 되게, 내 사람들 갖다가 잘 다독이면서 잘 살아왔고, 혼다 갔다가 밤을 갔다가 우는 일들도 되게 많았대. 근데 이렇게 나 지체하면 안 돼. 해서 다시 일어나고 어금니가 계속 소리가 들려. 응? 이악 물고 일어나야 되는 자꾸 소리가 자꾸 들려. 이런 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남을 갖다가 그려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고, 아니면은 나랏밥을 안 드신다면,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자수성가해가지고 번창해야 되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할머니가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 왜 자꾸 소리가 나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이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번엔 좀 앞날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미래? 고집이 너무 세시다. 남 얘기 잘안 들으셔. 너무 세시고, 하지만 1년, 2년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시네. 좋은 일이 일어나서 자기가 갖다가 고생했던 게 이제야 덕이 나오구나. 라고 얘기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사주팔자가 그렇게 편안한 팔자는 아니래. 고역도 많았고, 힘들고 지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로 인해도 내가 일어나야지 약간 이런 사람들이거든. 사람들도 주변에 잘 거느렸다. 아니 이분은 사람의 정도 많아. 근데 내 사람 말만 들어. 남의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한 1, 2년 안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주팔자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은 회사가 크게 번창해가지고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공무원직을 갖다가 한다면은 자기 명성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일이 난다. 내가 봤을 때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람이야. 남들이 이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팔자야. 초년에 고생했던 게 말년에 이제 덕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애쓰고 고생도 참 많았다. 눈물을 앞을 가려놓고 나서, 세월을 살아보니까 덧없고 부질없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번, 미래 1, 2년 안에는 좋은 수도 발생하고, 이동수도 보이고, 사람들 갖다가 마찰되는 것도 조금, 소리 들리는 것도 조금 잠잠해지고, 자기 이름에 금이 보인다. 라고 얘기해. 빛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름이 나긴 아는 거거든. 안 알려줄 거야? 누군데? 말을 해. 이 정도 선생님이 말씀해 나 이분 주시면은 소개 좀 시켜줘. 진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왔어 된것 같고요. 아니, 이 사람 소개 좀 시켜줘. 근데 응? 누군지는 선생님도 영상을 보고 누군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누군데 그래? 아니, 지인은 아닌가 봐. 그렇죠. 영상을 하고 그러면은, 나 겁나는데? 나 누구야? 나 겁나는데? 나 아직 애기라, 나 겁나는데? 연예인은 아닌데? 응? 사업가인가? 정치인? 그거는 선생님도 영상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나 무서운데? 겁이 나기 시작하네. 벌써 할머니는 그렇게 가시, 할머니는 얘기해 준 대로 얘기를 했지만, 나 이제 말도 더듬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괜찮아요, 선생님. 이 정도면 장난이. 충분한 것 같고요. 선생님도 영상 올려야 되나?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려야 아시겠죠? 되나? 오늘 감사해요, 선생님. 무서워. 무서워.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서워 죽겠네. 어떡하지?